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연구개발 시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삼성생명과 KB생명, 한화생명 등 3개 생보사와 메리츠화재, 삼성화재, KB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가 신청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. 이로써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약 4년 만에 보험상품 개발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모델 개발 시 호주와 같은 해외 자료를 이용해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소비자에게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